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환전되시는 분이시다.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리 회원들만 받게 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셨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.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.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. 이것을 오해한 황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까지 해서 그걸 서신으로 변증한 내용도 있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거 아니잖아요.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또 잔을 들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. 우리 부모님도 보네. 평생 해놓았다고 결혼한 우리 부부도 못해요. 누구도 못해.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 씻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습니다. 이것을 받아 먹으라. 이것을 받아 먹으라.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번개를 맡았던 그 가르쳐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그 음료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뜨겁게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어찌 내가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?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? 은혜로 감격하면서 이 잔을 이 떡을 받아야 합니다.